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언쟁만 주고받다 마쳤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일주일 만에 협상이 열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기흥 캠퍼스에서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공동교섭단이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초부터 두 달째 거의 매주 임금교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회사 측이 안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다음 교섭 일정도 잡지 않은 채 두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회사 측은 어떤 내용을 제안했습니까? 네, 앞서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약 107만 원어치 자사주 지급 등 44개를 요구했는데요. 사측은 그간 노조가 제시한 임금 복리후생 요구한 모든 조항에 대해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3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임금 인상률 7.5%를 고수했습니다. 삼성 노사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발표된 인사 개편안을 두고도 갈등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인사제도 개편안과 관련된 단대 성명을 사내 메일로 발송하는 게 거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협상장에서도 사측 교섭위원 한 명을 관련자로 지목하며 교체를 요구했는데요. 삼성전자 노조는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음 교섭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